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야폭강의 새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과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몇 구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장 1절에서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남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6절과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쭉 뒤로 넘겨서 21절부터 이 32장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폭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참 주님의 오심이 매우 임박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썩어가는 세상, 힘든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세상이 결코 썩어가는 세상이다. 정말 힘든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음속으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마지막 때는 뭐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서가 먼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 즐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패역한 오늘날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이런 패역한 시대에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나의 자아가 산산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되는 삶입니다. 누가 내 안에 주인이 된다고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또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안 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 맞다면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과 육이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대결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야곱은 지난날 다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형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은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사냥꾼이죠. 그런데 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유업을 뺏은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형을 속이고 그리고 이 장자의 유업을 빼앗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랫동안 살았죠. 왜 거기서 살았습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 유산을 유법을 다 빼앗고 하다 보니까 형 에서가 내가 이 동생 야곱 너놈을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그 야곱이 여자처럼 부엌에서 엄마 도와주고 하니까 아마 딸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막 부엌에서 엄마들 도와주고 오면은 엄마들은 그 아들 예뻐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사냥꾼이니까 유형적이에요. 나가서 막 고기나 잡아오고 사냥하고 오니까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이 예쁜 거예요. 엄마를 도와주니까. 항상 부모들도요,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잘하면은 그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리브가가 야곱이 조용하고 엄마를 도와주고 하니까 이놈만 이렇게 보살피고 먹을 게 생기다 이놈만 몰래 주고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이 큰아들인 야곱이, 에서가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어. 어머니가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안 되겠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장자의 명분을 유업을 다 뺏어갔는데도 죽어도 싸죠. 몰래 속여가지고. 그런데도 실제로 이제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엄마 내가 어디로 도망가? 내가 외삼촌, 오늘날 같으면 그 당시에는 전화, 텔레폰이 없었지. 아니? 내가 외삼촌에게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빨리 거기 가거라. 에? 이제 이 외삼촌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자면 그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보냅니다. 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어떤 삭막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자고 자지죠? 돌베개를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락내락 천사들이 하면서 그런 꿈을 꾸죠.
금을 꾸면서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뭐랬습니까? 그 베고 됐던 돌베개 그것을 딱 꼽아놓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된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베델이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로다 한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바로 이 야곱이 꾀돌이에요. 꾀돌이. 그냥 속고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꾀돌인데 외삼촌 라반은 한 수 더 위여.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외삼촌 라반하고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고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외삼촌이 한 수 위였는데 결국은 야곱이 더 한 수 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그 외삼촌에게 돌아갈 받은 재산들을 이제 이 야곱이 다 빼앗았죠. 많이 빼앗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예, 네가 거할 곳은 여기 아니지 않느냐? 네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네가 전에 돌베개 돼갈 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던 베델, 너희 형이 있는 곳, 에? 너희 아버지, 너희 형이 있는 사는 곳,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고향이죠. 그곳이 바로 네가 갈 곳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라. 야곱아, 너희 그 고향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몽땅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 이 야곱이 자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다가 거의 형이 있는 베델에 가까운 그곳에 올라왔어요. 거의 고향에 다가오니까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면 실제로 그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지라. 때때로 우리 삶 속에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요. 우리 심령이 심히 괴롭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내 심령 속에 심히 두렵고 뭔가 두려워하고 답답한 마음이 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오면 아하,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빨리 생각하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육신적으로 내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야곱이 형이 나를 과연 살려줄까?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아버렸고 형의 유산도 뺏어버렸고 그런데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과연 내가 형 앞에 가면 형이 나를 살려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 안 두려워요? 현실을 볼 때 두려웠단 말이에요. 답답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네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야곱이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갖고 올라갔다.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도착하니까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와야 하나요? 왜 왔겠습니까? 실제로 그 환경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딱 닥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전체인 이 성경의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성경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 로고스 말씀을 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신이 되겠죠. 여러분 이 로고스를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믿느냐? 여기에 이 전체가 로고스인데 이 중에 내 것이 된 말씀 소화되고 빠져가지고 내가 내 안에서 소화된 말씀 이것을 내 말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내 안에서 소화된 말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내 말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와 네마가 있는데 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 네마가 많이 살아서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실제로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야곱아 올라가라 했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환경을 딱 보는 순간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그런데 환경을 볼 때 환경이 이 말씀보다 더 내 앞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야곱을 이끌어오는 이것은 로고스였고 실제로 그 말씀이 네마가 되지 못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더 시간이 많이 남게 되니까 이제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서 실제로 이 네마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함이 그 마음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쭉 보면은 야곱은 여전히 자기 꾀를 또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붙들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니까 자기 꾀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꾀, 자기 방법. 이 자기 꾀와 자기 방법을 의지해가지고 뭘 의지하느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뇌물을 신뢰합니다. 뇌물. 뇌물 우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다 안 좋아해요? 뇌물 먹으면 감옥에 간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정치인들 다 먹고 죽더라고요. 아 이게 참 왜 그럴까? 이거 먹으면 감옥에 간다는 걸 알면서도 딸꾹 먹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설마 나는 안 걸리겠지? 설마 안 걸리겠지가 사람 잡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뇌물 누가 줄 사람도 없지만 뇌물 먹지 마요. 선물하고 뇌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선물하고 뇌물은 다른데 이 뇌물을 형에게 주어가지고 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야곱의 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렇게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걸 봅니다. 육신적인 자기 방법을 다 행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어떤 육신적으로 자기 방법을 다 써놓고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다 그래. 에이? 첫 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여기 이 야곱이 바로 이 자기의 꾀와 논문을 의지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다 사용한 후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곱이 중심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조금도 안 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21절을 보면은 21절에 보면 32장 21절에 야곱은 형에게 가는 길에 자신이 덜 사랑하는 것부터 앞장을 서서 보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것부터. 야곱이요 그 아내가 몇 명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안 맞지만 야곱이 그 아내가 4명입니다. 그죠? 자 제일 그 중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누굽니까? 라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레아요. 그 다음에 그 여종 둘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이름은 뭐예요? 빌하와 실바. 실제로 이것은 두 형제간이 아기 낳기 경쟁한 거죠. 응? 그런데 실제로 이 야곱이 라엘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언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간 일이 없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냥 뭐 상관없죠. 네? 그런데 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간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야곱이 레아를 좋아해가지고 레아를 아내로 얻으려고 그 외삼촌 집에서 일을 시커네 해줬는데
나중에 그날 밤에 불을 딱 껐어요. 불을 딱 끄고 신부를 싹 방에다 안방에다 밀어넣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그 맞으면은 유상주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내 아를 집어넣었어, 내 아를. 큰 딸을. 그러니까, 아이고, 그날 저녁에 그냥 내 아인지 알고, 나엘인 줄 알고,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요? 내 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왜 나를 이렇게 속였냐고 막 난리를 나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동생을 먼저 보낸 일입니까? 이거 하고, 7일 동안 일하면 내가 동생도 내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7일을 또 일하고, 또 7년을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하든 간에, 그렇게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내아가 애가 없으니까 이제 그 막 이 애 낳는 경쟁들을 언니하고 동생하고 서로 하다가 이제는 그 자기 데리고 있는 몸종도 그냥 막 밀어넣어가지고 애기 낳기 경쟁에서 실제로 12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12 지파의 시작이죠. 실제로 여기에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것이 라엘이고 그 다음에 내아하고 그 다음에 종들입니다. 이제 종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자기가 사랑하지 못한 것부터 앞장을 세웁니다. 제일 앞에 저쪽 건너는 지금 형인 에서가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러니까 이 제일 앞에 뇌물을 먼저 보냅니다. 뇌물을 보내면 형이 뇌물을 받아먹고 그냥 우리 뇌물 받아오면 헤헤 하잖아요. 어? 헤헤 해가지고 다 용서해버릴 줄 알고. 그런데 만약에 형이 뇌물을 받아먹고도 내가 이놈아 이것 갖고 내 마음이 너를 내가 용서할 줄 아냐? 하고 칼을 들어서 휘두르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것이 누구냐면 내가 덜 사랑하는 것부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과 그 자녀들을 맨 앞에 세우고 누구를 제일 앞에 세우세요? 종들과 그 자녀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네아와 그 아들들을 그 뒤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나엘과 이 나엘을 얼만큼 야곱이 사랑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나엘을 사랑할 때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엘도 그 네아 뒤에 나엘과 그 자식들을 맨 뒤에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앞에 야복강이 나오는데 이 야복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는 것도 보내고 그도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나엘까지도 보내놓고도 저는 안 건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형이 칼로 다 죽이면 에? 싹 죽이면 목숨처럼 사랑하는 나엘이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말 야곱을 우리는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야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야곱은 바로 나를 말한다. 실제로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이 이제 자기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어도 자신은 건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만은 보호하고 싶었다는 말이죠.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이게 아무리 자매를 사랑하네 어찌네 해도요 막상 한 명만 살려주겠다면은 내가 죽겠다는 사람 몇이나 우리 아마 모르겠어. 우리 박재식 형제님은 그래 내가 죽을게 당신은 살아 이렇게 하려는가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할 것 같던데 한번 오늘 우리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응? 자 우리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지막 한 명만 살려준다고 어떤 일이 있는데 아내와 나와 둘이만 남았어. 둘 중에 한 명만 살려주겠다. 그러면 내 아내를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어요. 정말 내 마음에 그 소리가 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야곱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이 야곱이 나 이게 뭔데 나 자신이 이게 뭔데
실제로 이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내 자죠. 내 자, 내 육이라고도 하고 더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걸 버리지 못하고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만지작 하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버리지 못하는 나를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한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22절을 보면 야곱이 밤에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밤에 일어나.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 있을 때는 예? 영적으로 밝아 있을 때는 이제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것이죠. 바로 이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야곱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직접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저 멀리 그 종들과 그 자식들을 죽이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라헬과 그 자식들을 죽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야복감을 거느지 않았던 바로 이 야곱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야곱아 이놈아 너부터 죽어야겠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야곱아 너부터 죽으라.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 그 네가 덜 사랑하는 그것도 죽이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놈아 너부터 죽으라. 너부터 죽으라. 왜 너는 안 죽으려고 하느냐? 네 자신부터 죽이라. 우리들은요 이 몇 푼도 안 되는 이 내 자아를 안 죽이려고 이걸 붙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뭐 치크 떠보고 내가 뭐 떴고 이게 몇 얼마짜리인데 대처 이 푸닥진 자존심이 얼마짜리기에 이것을 그렇게 붙들고 이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은 밤새도록 자기 방어를 하고 항복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야복강이 나르세 지금 씨름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조차 이 야곱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실제로 너 항복 안 할래? 하니까 죽어도 나는 항복 못합니다. 내 자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는 우리 육신의 이 힘을 제대로 바치고 있는 이 명치뼈입니다. 실제로 우리 육신을 이 환도뼈가 잘라져 버리면 힘을 못 써버립니다. 육신의 힘을 가장 강하게 바치고 있는 이 환도뼈를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칩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꺾여가지고 쩔룩거리면서도 이 야곱이 항복을 안는 거예요. 참 지독하죠. 예? 그러니까 28절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야 이 지독한 놈아 이놈아 네 이름이 대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로 보라고 했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이 야곱은요 일평생 속고 속이며 살았어요. 그의 직업은 속이는 데 능숙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코드로 몰아넣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때때로요 나를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은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참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형제님들이 또한 자매님들이 이 형제를 그냥 한 번 잡아서 콱 흔들어버리면 내가 똑똑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냥 그래요. 모임의 일꾼을 딱 잡아 눌러버리면 그냥 내가 똑똑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이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야곱이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야곱이니라,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야곱아, 예, 내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야곱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을 하라고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여기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이 원어 성경의 그 번역을 보면은 실제로 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물어봤을 때 그 야곱이라 했고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뜻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다. 그 말은 이제까지는 네가 네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네 생각 네 방법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면 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죠. 주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님 이 말이잖아요. 나의 주인님. 그러면 종들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 주인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주인은 난데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진짜 주인은 난데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것은 이제부터 너희 주인은 참된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요 이제 옛 이름 대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 뒤에 야곱이요 잠시 바뀌어진 이름으로 살지 못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맞다면 그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바로 이스라엘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바뀌기는 바뀌었어요.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 성화되는 과정이 잠시 있다가 그 다음에 완전 성화로 들어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로 이 환도뼈가 꺾이고 이름이 바뀐 뒤 이 야곱을 한번 우리 보십시오. 3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이왕이면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자, 여종과 자식들을 제일 앞에 뒀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네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이 네아, 네아는 큰 언니인데, 큰 딸인데 눈이 좀 알력이, 근력이 안 좋고 좀 얼굴이 안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네아와 그 자식들은 그 뒤에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는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나엘을 사랑한 것처럼 나의 아들인 요셉을 또 제일 사랑했죠. 그런데 이 야곱이 문제는 문제예요. 야곱은 바로 난데 문제하는 문제예요. 왜요? 열두 아들이 있는데 그 열두 아들 중에서 그 요셉을 유별나게 평견 사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을 해도 꼭 표신하게 평견 사랑을 해가지고 그 야곱이 요셉에게만 자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자색옷. 자색옷이 무슨 옷이냐면 그 당시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요. 그런 배라 그 말이에요. 왕들이나 귀족들, 부자들이. 그런데 이 요셉에게만 그걸 입히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나중에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형 아버지의 문제예요. 야곱의 문제예요. 왜 그 자식에게만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질투가 해요, 안 해요? 야, 저 아버지에게 고자질해가지고 저만 잘 받는 저놈이 왔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랬잖아요, 형제간들이.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식들을 편견 사랑하지 마세요. 에이? 저도 가끔 옛날에 보면요, 그렇게 안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 한나 저놈이 엄마 아빠는 언니만 더 좋아하고 은연중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이 자식은 똑같이 공평하게 하려고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도 은연중에 그 참 가는 자식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을 형제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야곱이 그 문제를 일으켰죠. 요셉을 편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이 야엘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두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느지 않았다. 그랬는데 33장 3절을 보세요. 아까 한두 뼈가 꺾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땀에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를 가까이 하니. 달라졌습니다. 환도뼈가 꺾이고 이름이 바뀐 야섭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 야곱이 이제는 그 순서대로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고 하던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들 맨 앞으로 나갔다고 그랬죠. 아까는 다 보내고 자기는 거느지도 안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 앞에 제일 앞으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죽어도 누가부터? 깨달음이 아직도 없어요? 따라서 하세요. 죽어도 내가부터. 이거부터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죽어도 내가부터 죽겠다. 이게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그래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천주교 같은 데는 이름을 바꿔주죠? 영세 받으면 이름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예? 우리 내자매는 옛날 이름이 뭐였어요? 예? 소아대레사? 소아대레사? 성경에 소아대레사 했던다. 나는 영세받고 옛날에 그래도 까냥에 베드로 받았어.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대 말이 시대였는지 몰라서요. 나는 이제 옛날에 그 천주교 계통의 학교를 다니면서 그 성당에 가면 이 동그라면 하얀 거 이렇게 입에다 누르는 떡 있어요. 아, 여기, 이거 TV에 나갈 건데 이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거 먹고 싶어서 영세를 받았어요. 영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교리문답으로 요라는 거예요. 교리문답의 첫 번째 교리문답이 뭔지를 아십니까? 에? 사람이 무엇을 알아 세상에 났느냐?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이거부터 시작해서 교리문답 10절까지 10배까지 쭉 읽으니까 그거 그냥 알고 모르게 말하니까 그거 봐줘서 모르면 신부님이 그 다음 뭐지 이렇게 알려주면서 나중에 영세 주더라고. 근데 그 떡 먹어보니까 맛도 하나도 없어. 어쨌든 저도 이 참 엉뚱한 짓을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에? 그런데 어찌하든 간에 여기에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옛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살 때, 우리가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바뀌는 것입니다. 뭘로 바뀝니까?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부터 쭉 보면 기록되어 있지. 골로새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과연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뭘 보고 살아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썩어버릴 세상에 이런 괴락 세상의 것을 보고 살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 위를 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원은 받았는데 눈은 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살아요? 아직도 땅에 보고 살아요. 보세요. 모든 짐승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기어다닙니다. 왜 기어다닙니까?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뭐 먹을 거 없나? 땅에 뭐 좀 나은 거 없나? 맛있는 건 없나? 땅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고개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고개를 들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정말 그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고 썩지 않을 면류관이 예비된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바꾸자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것처럼 바로 야곱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가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죽어도 내가부터 죽겠다고 했던 야곱이 이제 셀 앞에 나가니까 그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죽일 것 같았던 그 형 에서가 칼을 차고 활을 들고 말을 타고 식소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병들이죠. 사병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400명의 사병들이, 400명 맞으면은 이 활을 든 무당 이런 가병들이죠. 예? 이걸 데려오니까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더 무서운데요? 이제는 죽어도 내가부터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형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지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을 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맨 앞에 나가서 이제는 죽어도 내가부터 죽겠다 하니까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는 형 에서가 두렵지 않았다는 그 제일 앞에 나가서 형 에서에게 납작 엎드려 7번 절을 했다고 해서 몇 번 절을 했다고요? 7번 절을 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 6이라는 숫자 사람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죠.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불완전한 숫자에다가 인간의 불완전함에다가 완벽하신 하나님을 더하니까 뭐가 돼요? 7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내가 완벽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겸손해졌다는 그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완전히 겸손해진 야곱이 7번 절을 하니까 에서가 너희놈 자식 전에 내 유산 뺏어가지 이리 와 죽이려고 했어요? 다 버리고 나와서 야곱을 끌어안았다고 그랬어요. 끌어안으면서 입 맞췄다고 그랬죠. 동생하고. 입 맞추면서 사랑하는 동생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에서가 뭐라고 줄 아십니까? 이 전에 개역 성경이 저는 더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나는 내 앞잡이가 되리라 그랬어요. 야곱아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앞잡이가 되고 너를 인도해 갈 테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앞잡이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바로 이 다윗에게 힘을 줬던 말이 있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 형인 에서가 사냥꾼인 에서가 힘이 당당한 형 에서가 나는 네 다음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바로 이 겸손 앞에 이길 장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겸손 앞에 이길 장사가 없다. 저도 가끔 이걸 잘 깨달아요. 그래서 어떨 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힘들죠. 그럼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히 있어보면 주님이 그 해결하는 방법을 주십시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겸손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이 낮아지고 그냥 여기에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내가 왜 항복해? 하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던 건 상관없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할 때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입에 잘 안 나오죠. 그러나 이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든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곧 겸손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3분의 2 생애는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던 것이 야곱입니다. 맞다면 야곱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 생애 동안에서 이제는 그 환도뼈가 꺾이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스라엘로 3분의 1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 3분의 1 생애를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 3분의 1 생애가 굉장히 짧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야곱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뒤에 쭉 넘어가서 46장 1절로 4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그 야곱이 애굽에 그 자기 그 사랑하던 요셉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자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마 옛날 야곱 같으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어? 거기서 총리가 되었어? 가자! 하고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는 바로 가자!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46장을 보면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이라고 하면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내려가라. 네 아들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들이는 그러면 내가 후에 너의 모든 민족을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 말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오겠다는 그걸 미리 예언한 내용인데 나중에 내가 데리고 올 테니 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내가 애굽에 내려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71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때부터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던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는 구원 받았는데 살아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지금도 나 자신과 싸움이 계속 제일 힘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우리는 외부적인 싸움이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힘든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야곱일까? 내가 이스라엘로 좀 바뀌면 안 될까? 이 나와의 싸움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안 해봤습니까? 예?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안 해봤던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내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하고 이 자기 자신의 육과 싸움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아가 안 죽었다고 자꾸 일어난다고 말이야.
주님은 네 자가 죽었다 그랬는데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거기는 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해요. 우리 형제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누구 다툼이 생겨요. 예? 그럼 막 속에 이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부부싸움할 때도 막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부부싸움을 안 해봐서 모르죠? 신실하셔서 다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세요. 너희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기라. 그때 딱 일어날 때 어? 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뭐 살아났다고 뿡뿡 일어나냐? 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어떻게 죽었다고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난 죽은 자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 뿌닥뿌닥뿌닥 일어나려고 하냐? 야 이놈 너 죽었잖아. 가만히 있어. 너 죽었잖아.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해요. 요거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올라오면 나는 죽었다고 그걸 누르는 주님의 힘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산자로 여겨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세례를 받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구원 받았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옛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사람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면은 새사람이 계속 나를 주관합니다. 새 성령으로 사는 것은 그 다음에 육신으로 살면은 나의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새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게 많습니까? 성경이 나를 주장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육이 나를 주장하는 게 많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실제로 이 육과 영이 바로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을 때 이제 너희가 이 새 사람을 항상 앞장내어 보내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우리가 집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근데 누가 문을 뚝뚝 두드려 바깥에서. 문 열어주기 싫어. 근데 또 뚝뚝 두드려. 그래도 열어주기 싫어. 막 지금 짜증이 나니까. 또 막 두드려. 짜증이 나야 한다요. 그다음에는 옛사람이 딱 나와. 옛사람이 나오면은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야 이 자식아 너 누구야 이놈 시키. 아무도 안 열어주는데 그냥 뭘 자꾸 두드려. 한번 들어오고 없으면 가지. 그런 마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지금 막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육이 나오면 배소리가 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 육을 내보내면 내게는 옛사람 육과 영이 있는데 육을 내보내면 너희는 죽고 살까 해볼까? 이렇게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육이 살면. 근데 영을 내보내면 어때요? 새 사람을 내보내면 누구세요? 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이고 손 아프시게 한 번만 두드리지 한 번만 두드려도 왜 계속 두드리세요? 나오는데요. 그러면 예 저 누구예요? 그러면 서로 부드러워 안 부러워요. 그런데 내가 누구요 이씨 이제 만나고 나니까 친한 친구요. 그래도 얼굴이 화끈거리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막 나한테 막 누구냐? 어려워 안 어려워요. 이 옛사람을 내보내면 모든 삶이 어렵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라는 말은 이 새 사람을 자꾸 내보내라 그 말이야. 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우리 76번 알았어요? 욕을 보내라 그 말이야. 이 새 사람을. 새 사람을 보내면 며느리가 아버지 해도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가지. 그래 안 그래요? 며느리가 엄마네 하고 그냥 심지를 내도 이 새 사람을 내보내면 어때요? 왜 그러냐 사랑하는 며느리야? 그러면 며느리가 화를 냈다가도 어떡해요? 미안해가 어쩔 줄 모르지요. 그런데 얘는 죽고 누가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이라 하니까 요것이 시어머니한테 뭐라 그래? 따다다닥 와요 안 와요?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는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삶 속에 공존한다고 말해. 그래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 하는 말은 새사람을 계속 내보내라고 말해. 새사람을 알겠습니까? 새사람을 계속 내보내면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화된다. 이게 야곱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야복강에 이 야복강의 새아침을 보면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이 야곱이 살아왔다가 이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제는 새아침을 바라보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